네, 여러분 미국 콘텐츠 재밌죠?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상 제작에 대한 응원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파워리프팅 대회를 몇 년 만에 나가신가요? 19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때 옛날에 나갔을 때는 사실 그냥 무조건 나 1등 한다는 생각으로 나갔던 거고 그때는 1등 할 자신도 있었고 1등 안 할 거면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1등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고 운동의 우선순위요? 옛날엔 0이었지 0순위 인생을 갈아넣는 운동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오로지 나와의 경기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거는 나보다 센 사람이 안 나와서 1등을 하는 거고 그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더라고요. 순위에 의미를 주면 줄수록 운동을 오래 못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운동을 오래 하는 게 목표인데. 아, 그러니까 그냥 227점으로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했어.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죠. 225를 성공했네.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도핑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네, 도핑 테스트 바로 한 거. 결과가 한국으로 날라오는 거야. So how can he get the return from the doping test? Result? Yeah. It's no news is good news. Ah, okay. No news is good news. Yeah.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니까. 근데 저 3등에서 시상해요. 어, 그래요? 네. 나 3등했어. 당연히 입상 못할 줄 알았는데. 네. 3등했어. 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대회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이겨야겠다, 뭐 내가 1등을 해야겠다,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순수히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의 의미였고. Are you going back to Virginia? Yeah,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should really watch Robot Train. Robot Train, okay, I got it. 어디 가서 앉아 있읍시다. 네. 다리를 좀. 사실 상등한 거는 처음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어떤 그것보다 좀 사실 기뻤던 것 같긴 해요. 파워리프팅 대회는 사실 특히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저 대회에 출전하는데 의의를 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그 끝나고 나서 전 제가 3등한 줄도 몰랐어요. 이제 끝나고 아 끝났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막 밥 먹어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3등이라고 시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약간 의외의 상을 받아가지고 기뻤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떤 그 뭔가 상징물 하나 들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다. 지금의 저를 뛰어넘는 게 저의 목표라서 과거는 사실 과거. 저는 사실 약간 저는 제 스스로 성격 중에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안 먹은 거야? 눈에서 떠서 갈랐어. 미쳤나? 정훈이 보여드리니까 눈에서 떠서 집에 가져가거든. 아 진짜? 응. 유미는 아 아껴 살아. 너처럼 그렇게 안 살고. 떨어드릴까요? 아, 제가 술 먹을 거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 우선순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운동만 많이 하고 열심히 할 수는 없죠. 2023년 32살의 어썸블리스에게 운동의 우선순위는 지금 몇 위일까? 한 3, 4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4위? 1, 2, 3위는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1위는 지경 뭐해? 김치볶음밥 만들어. 나 3등 했어. 축하해요. 고마워. 왜 근데 힘이 없니? 아 힘 있는데 그냥 약간 이제 진이 빠져서 그래. 그러게 상 받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상을 받았네. 그러게 아직 사람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맞아 한 17명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3등이나 했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고마워 지효가 멀리서 응원해준 덕이야. 무게는 많이 들었어? 무게 600 조금 못 들었어. 597.5. 잘했어. 나쁘지 않아. 무게가 갖는 의미요? 성장이죠, 성장. 어쨌든 제가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막 큰 성취감을 주진 않아요. 그냥 뭐 먹고 살 만큼 벌고 내가 필요한 걸 사고 뭐 가족들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순수한 진짜 나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취감이 큰 것 같고 그 희열감 그리고 그런 거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조금 뭔가 돈을 벌다가도 아, 내가 이러려고 삶을 살아가나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성취도 하고 그런 뭐 이러면 약간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뭔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맛있다. 지난 3주 동안 막 훈련하고 뭐 마른 고생하고 했던 게 입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쫙 내려가는 것 같아. 좀 하기 힘든 거긴 하잖아요. 남들은 섣불리 도전하기 힘든 일을 어쨌든 먼저 했고 먼저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두려운 도전이긴 했거든요. 타지에 와서 운동을 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누구나 꿈꾸는 일이긴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어쨌든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서 나름 악조건 속에서 맞아. 이겨내는 방법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코럭티드 스트링스의 그 더위는 아 이제 못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하시로는 115도 45도 네. 들어가면서 땀이 나요. 진짜 들어가서 땀나고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몸이 다 젖어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걔네들이 왜 한 세트하고 사라지는지 몰랐어. 한 세트하고 다 에어컨 쐬러 가는 거야. 한 10분 동안 안 와. 에어컨 틀어놓긴 한 거야. 그 사무실만. 사무실에 애들이 갔다가 땀 식히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소파 앞에 장자만 10명이 앉아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하하하 돌리다가 한 5분 10분 있다 들어가서 한 세트하고 다시 나오고 막. 그래도 찾아가는 게 거기가 유명해서 찾아가는 거야.
주비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약간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같은 리프팅 짐. 문화를 너무 잘 만들어 놓긴 했어.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낄 수 있어. 문화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환호하는 분위기여서 내가 뉴비야? 뉴비여도 진입장벽이 낮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고 어서오세요 되고 그래서 친구 되고 내가 뭐 옆에서 힘들어 보이면 도와줄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모두가 그 문화를 좋아하니까 내가 거기서 뭘 하든 말든 이상하게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오늘 그 시합장에도 있었는데 뭐 언제 몸풀어야 되는지도 뭐 물어보니까 되게 잘 알려주고 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다 들었어? 벤치 안 됐어? 왜 안 됐어? 아,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우리가 한국 언제 가는지도 알아. 사실 이름은 서로 모르는데 이름은 몰라요. 언제 집에 가? 그래서 아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러면 그래서 같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가까워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뭔가 저의 숙제는 한국에서 저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 한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프로티드 스트렝스면 내가 봤을 때 한 500평은 될 거란 말이야. 한국에서 500평은 임대하면 월세만 뭐 못해도 한 1억씩 내야 될 건데 서울 시내는 이제 넓은 땅이 없으니까 복층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복층에서는 또 이런 감성이 안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통짜 공간이 있어요. 네모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비주류에서 주류로 끌어올릴 게 아니라 이 비주류인 거를 그 자체만으로 문화를 만들어서 아예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이 문화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파워리프팅도 아닌 거지 이건 사실. 그냥 어떤 공간인 거지. 자유롭게 운동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여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아야겠지. 낭만 있잖아요. 낭만은 있지. 물론 사실 한국에서도 누구 눈치 보면서 운동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피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맞아요. 소리를 잘 못 내거나 하고 싶은 행동들을 좀 못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표부터가 막 곡을 쓰고 막 곡을 쓰고 운전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스쿼트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좀 되게 부럽고 되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옷 벗고 싶으면 벗고 맞아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네, 갑자기 화를 화를 존나 사주네 사람들이 갑자기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벨트 빡 집어 던지고 막 그리고 나가서 슬램덩크 한 5분 보고 들어가서 히히덩 웃으면서 들어오는 스티븐 하이드가 따라왔습니다. 에어컨 빨아서 진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게 어느 날은 이제 가끔씩은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뭐 더 살아도 지금 산 만큼은 더 살 텐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이 공간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텍사스는 안 오겠죠. 미국은 오더라도 뉴욕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텍사스는 안 올 것 같아. 굳이 찾아서 오진 않을 것 같아. 더워서 내가 와인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벌스데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갑자기 벌스데이 물어보니까 내가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December 8th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 연생 몇 년 차였냐 그래서 1991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내가 30살 넘었으니까. 오늘 사실 리프팅 대회 나갔을 때도 저희 도핑하러 7, 5kg 다 들어왔고 화장실에 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몇 살이야 다 이제 22, 뭐 21 이러다가 제가 33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20대 초반일 줄 알았대요. 그래서 33이라고 그러니까 놀라고 나 결혼도 했어! 더 놀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제가 아까 소변검사로 갔잖아요. 소변검사로 갔는데 제가 그 도핑 위원 앞에서 오줌을 싸야 돼요. 같은 칸 안에서? 칸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줌을 싸는 걸 그 사람이 봐야 돼요. 물론 제 보진 않겠지만 보진 않지만 그 오줌을 뭐 물로 채웠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본 다음에 밀봉하는 것까지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수치스러워서 처음에는 제가 누구 앞에서 오줌을 싸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럴 일이 많아요.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초 동안 정적. 그래서 약간 좀 진짜 뻘쭘하니까 아 뻘쭘하다라는 생각 드는 순간 더 안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 그 계속 얼타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저희 플랫폼에. 아, 저는 사실 그래서 좀 벤치를 되게 짜증났어요. 네, 계속 높이를 못 맞추고 그러니까. 저는 높이가 두 번 다 안 맞았고, 뭐 제 차례든 계속 꼬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좀, 뭐 패배의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화가 났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진짜 벤치였던 것 같아요. 그 손목을 아예 꽉 묶고 들어가잖아요. 꽉 묶고 꽉 누웠는데 너 아니야 나와. 그래서 이게 풀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 안 좋죠. 왜냐면 이게 진짜 최상의 집중을 해서 딱 한 번 들어가는 건데. 네. 도착했다. 오랜만에 뛰니까 색다르고 재밌네요. 일단 미국은 못되게 시장 같다. 시장 같아서 정신없었고,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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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뭐 일단 스쿼트를 선방해서 스쿼트가 좀 걱정이었거든요. 마지막 주제 실패했잖아요.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잘한 것 같고, 의외로 자신 있었던 벤치가 못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 데드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좀 파악하게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다음 스텝을 나아가기 위한 그런 평가를 받은 자리여서 좋았어요. 사실은 야, 이걸 하러 미국에 왔다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아깝다. 하지만은 또 제 평생에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까? 낭만 있잖아요. 그 낭만을 실현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합니다. 진짜 제가 온 이유는 사실